아들이야 돼, 꼭. 무조건. 아, 썸을 벗으시겠다. 아, 시끄러워! 무조건 아들이야 돼. 너 아들 너무 맞지? 괴로워. 너 아들 맞잖아! 아, 현기증 때문에. 야, 시끄러워! 대답해봐. 너 아들 맞지? 맞지? 맞아, 안 맞아? 약간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올라오고, 또 되게 근심 걱정 평소에 많이 하는 편인데, 근심 걱정이랑 뭔가 의심하는 집착의 괴로움도 많이 올라와요, 요새. 내가 네 여자 마음 보여줄 테니까 어떤 마음 올라오는지 봐. 어, 너무 사랑받고 싶어. 어, 너무 사랑받고 싶어. 나 여잔데 누가 나 안 봐주나? 아, 나 이쁜 여잔데 아우, 나 안 봐주나? 나 여자야. 나 보니까 어때? 근데 약간 수치가 올라오는데 예전만큼 엄청 막 거부하거나 그렇게 엄청 괴로움이 많이 올라오진 않아요, 예전보다. 귀엽잖아. 네. 나 좋잖아. 너가 평생 네 여자를 엄청 버리고 엄청 수치 주고 버리고 두렵다고 싫다고 거부하는 거야, 이 자로 알았어. 그러니까 여자 마음을 아예 안 느끼고 저 밑에 엄청 박아놓고. 그러니까 거부하는 가해자가 이렇게 크잖아. 네가 평생 엄청 버렸잖아. 그런데 집착하는 가해자도 얼마나 써. 이제 그게 슬슬 올라오는 거야. 걔가 올라와서 사랑받고 싶어. 나 여자거든? 나 여자야, 나 여자. 여자, 사랑받고 싶은 여자. 자, 여자 몸뚱이를 만든 마음과 그게 여자 마음이지? 남자 몸뚱이를 만든 남자 마음의 차이가 있어요. 여자 마음은 여자가 유리한 게 뭐야, 남자보다? 예쁜 거. 예뻐. 사랑을 많이 받아. 보호도 많이 받고. 응. 남자보다 약자 마음이야. 육체적으로, 그치? 응. 사랑받고 싶은 게 여자 마음.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이. 보호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그게 여자 마음이 이렇게 여자를 만들었고. 남자는 뭐야? 이기고 싶고. 지배하고 싶어. 태어날 때 아예 힘이 세게 태어나고, 그치? 근데 별로 뭐 이렇게 여자처럼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지는 않아. 시커멓게가. 무섭지? 나 이길 거야. 이렇게 태어난 거란 말이야. 근데 너는 그동안에 남성성만 쓰고 여자의 이 마음을 싹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올라오니까 여자의 그 마음. 그냥 무조건 사랑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막 애교 떨고 막 이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보는 순간 들킬까 봐 너무 두려워. 왜? 너가 뱃속에서 내가 엄마 할게? 아, 나 아들 해야 돼. 이번에 진짜 아들 낳아야 돼, 이번에. 큰애가 딸이거든. 둘째는 꼭 아들 낳아야 돼. 난 이번에 마지막일 거야, 아마. 세 번째 못 낳을 거야, 아마. 몸도 약하고. 아우, 난 못 낳으니까, 아우, 이번에 꼭 아들 해야 돼. 아우, 다 아들 낳아야 돼. 어, 여보, 나 아들이지? 이거 아들 맞지? 아들? 주위 사람들이 다 아들 낳으라고, 이번에. 아, 어지러워. 맛있는 거 사주면서. 야, 너는 꼭 아들 낳아? 이번에, 야, 이거 먹고. 아들. 아들이야. 배 보니까 딱 아들인데 뭐. 아들일 거야, 아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꼭 걱정하지 마. 아들일 거야, 아들. 다 아, 난리 났어. 아들, 보약. 야, 보약 먹어. 아들 낳는 보약이래, 이거. 아, 야, 괴로워, 먹어. 괴로워. 어, 보약이야. 괴로워. 썸을 못 쓰겠어. 아들이야 돼, 꼭. 무조건. 아, 썸을 못 쓰겠어. 아, 시끄러워! 무조건 아들이야 돼. 너 아들 너무 맞지? 괴로워. 너 아들 맞잖아! 아, 현기증 때문에. 야, 시끄러워! 대답해봐. 너 아들 맞지? 맞지? 맞아, 안 맞아? 아, 모르겠는데. 아들이야. 맞는 것 같아. 맞지? 분명하지? 아, 너무 어지러워. 아, 분명하지? 분명하잖아. 무서워요. 거의 확신을 넘어서 믿음과 거의 존경과 신념이네, 이거 엄마가. 확실해! 뭐 거의 아들이야, 빼박이야, 아들. 너무 무서워. 아들이어야 해! 너무 무서워. 아들이어야 해! 아들이지? 아들이잖아. 죽을 것 같아. 아들이잖아. 대답해봐. 무서워요, 그냥. 어, 모르겠어. 너무 무섭고, 진짜.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 아니야! 대답해봐. 진짜 아니에요. 아들이야 돼. 딸 따위는 필요 없다고. 살려주세요. 딸 따위는 필요 없다고. 살려주세요. 딸이라고? 무서워. 아, 숨 밖에 죽을 거. 숨을 못 쉬겠어. 무서워요. 근심 걱정이. 어떡하나. 들키면 어떡해, 들키면. 어떡하나. 딸이면 어떡하나. 무서워, 무서워. 딸이면 어떡하나.
딸이 뭐든 딸은 쓸모없어. 필요 없어. 수치만 당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딸이면 어떻게 딸이면. 이번에도 딸이면 큰일 났어. 엄마가 막 딸일까 봐 여자를 생각하면 근심 걱정. 그러니까 네 여자가 딱 떠. 그동안에 다 거부하고 버렸잖아. 그러다 여자가 뜨니까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막 올라오니까 근심 걱정. 여자 마음 보니까. 엄마가 막 그냥 계속 뱃속에서 여자라고 생각만 해도 도를 것 같아. 막 너무 근심 걱정이 올라. 미친 듯이. 막 정신병적으로 너무 크게 올라오니까. 어. 또 옆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어. 또 막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아들에 대한 집착이 정말. 그러니까 네가 네 여자 마음 보는 게 너무 두려워. 엄마의 두려움, 근심 걱정. 여자에 대한. 여자는 짐덩어리 열등이. 근심 걱정 덩어리야, 여자는. 근심 걱정 덩어리 이렇게 느껴. 그러니까 네 여자 마음이 좋아서 집착하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데 그걸 보는 근심 걱정이 뜬 거야 지금. 여자가 납니다. 여자가 납니다. 예전에 인정이 안 되는데 이제 인정되지? 인정은 되잖아. 여자가 너라는 거 이제 알겠잖아. 예전 여자가 뭐야 이랬잖아 네가. 여자가 납니다. 여자가 납니다. 사랑에 집착하는. 사랑에 집착하는. 여자 마음이 납니다. 여자 마음이 납니다. 사랑에 집착하는. 사랑에 집착. 이 여자 마음이 이 여자 마음이 무서워. 두렵다고 두렵다고 열등하다고 무서워. 열등하다고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거부하는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근심 걱정이 납니다. 근심 걱정이 납니다. 무서워요. 평생을 평생을 내 여자를 볼까 봐 내 여자를 볼까 봐 근심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근심 걱정 속에 살 내 여자 마음 절대 안 보겠다고. 여자 마음 절대 안 보겠다고. 너무 괴로워요.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다 버리고 살았어. 내 여자 마음을. 내 여자 마음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사랑받고 싶은 마음. 집착하는. 집착하는. 이 여자 마음이. 이 여자 마음. 무서워.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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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여자가 두려워요. 여자가 두려워. 내가 두려워요. 내가 두려워. 내 여자가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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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죽여주세요. 무서워요. 빨리. 이렇게 괴롭고 아프니까 평생 버린 거야. 절대 여자 마음을 안 느껴. 차라리 죽여주세요. 여자가 뭐야 이랬어. 그러다 여자 마음 딱 올라오니까 너무 두렵고 괴롭고 죽고 싶어. 살기 싫어. 아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구차하게. 구차하게. 삶을 구걸하는. 삶을 구걸하는. 굴욕적인 여자라서. 굴욕적인 여자라서. 비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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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이 마음을 보는 것이. 이 마음을 보는 것이. 굴욕감을 보는 것이. 굴욕감을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 두려워. 죽을 것 같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너 똑같아. 너무 괴로워.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굴욕감이 정말 제발 살려달라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여자 마음이 그렇게 막 싹싹 빌고 살겠다고 하니까 굴욕감이 정말 너무 수치스러워. 너무 무서워. 존재가 너무 수치스러워. 죽고 싶고 괴로워. 이렇게 왜 사나 재미도 없고. 그러다 이제 여자가 좀 재미 느끼고 살려고 연애 감정 올라오니까 이제 그거 보면서 너무 두려워. 내 여자가 내 여자가 두려워요. 두려워. 굴욕적인 내 여자 마음이 굴욕적인 내 여자 마음 수치당한 내 존재가 수치당한 내 존재가 거절당한 내 존재가 거절당한 내 존재 근심 걱정 덩어리인 내 존재가 근심 걱정 덩어리인 내가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두려워. 수치스러워요. 너무 아파요. 내 여자가 내 여자가 엄마에게 엄마에게 아픔만 주고 아픔만 주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아 원치 않아 실망만 준 실망만 주는 내 여자의 존재가 내 여자의 존재가 가해자라서 가해자라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네가 가해자라고 느껴. 네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엄마와 세상을 다 아프게 했거든. 네가 너를 다 반겼고 너무 다 좋아했으면 구원자가 되거든. 네가 스스로 구원자로 인식해 너를. 근데 너를 가해자로 봐. 여자를. 그래서 그 가해자 보는 게 너무 굴욕적이고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사는 게 굴욕적이고 그리고 거의 근심 걱정 덩어리잖아. 가해자라서. 마치 침 같아. 가시 같아. 계속 찌르네.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워. 그걸 인정하는 게 가해자 인정하는 게. 내 여자 마음을. 내 여자 마음. 엄마와 세상을 아프게 한. 엄마와 세상을 아프게 한. 가해자 마음을. 가해자 마음을. 근심 걱정 덩어리인. 근심 걱정 덩어리인. 가해자 마음을. 가해자 마음을. 여자 마음을. 여자 마음.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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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요. 괴로워서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여자 마음은 여자 마음은 가해자라고 가해자라고 아픔이라고 아픔이라고 수치라고 수치라고 굴욕적이라고 굴욕적이라고 가해하는 가해하는 여자 마음에 여자 마음에 집착하고 집착 거부하는 가해자가 거부하는 가해자가 발언합니다. 발언합니다. 가해자라고 집착하고 있고 너라고 집착하고 있는데 동시에 거부하고 싫어해. 그렇게 괴로운 거야.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무서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요. 쓸모없다고 죽으라고 필요없다고 누굴 위해서 꾸역꾸역 사느냐고. 누굴 위해 꾸역꾸역 사느냐. 거부당할까봐. 모욕당할까봐.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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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신이 두려워하고 살아. 자기 여자 볼까봐 두려웠다가 이제 보기 시작한 거야. 너무 두려워. 그러면 남자를 만나면 어떠니? 남자를 보면 어떤 마음을?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결혼을 못한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두려움이 올라와? 연애하는 마음은 남자한테 집착하는 마음인데 요즘도 두려워? 남자 보면? 수영하기 전에는 연애를 잘 했었는데 수영하고 나서 연애랑 이렇게 결혼을 계속 왜 못하고 있나 봤더니 결국에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버림받은 내 존재를 보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 여자를 거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남자에 집착하게 돼 있지, 그치? 아, 그런가요? 그렇지. 근데 남자에 아, 집착... 내가 남자가 되겠다. 네. 아니지. 밖에서 남자를 갖겠다는 집착도 세. 아... 그 집착하는 가해자 인식을 못하고 있네. 남자에게, 남자에게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남자를, 남자를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여자를, 여자를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여자 마음에 여자 마음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그거 다 있는데 남자한테 집착하는 여 마음을 모르네. 남자 마음을 되게 집착해. 좋아하는데? 모르겠어? 모르겠어? 남자가 없어, 남자. 할 수 없어, 나와. 나와. 남자를 좋아해. 아, 남자로 좋아하는, 내가 남자로 좋아하는. 남자 마음을 좋아하잖아. 네가 남자 되고 싶었잖아. 네.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아... 너는 여자 마음을 좋아하잖아. 엄마가 여자 원했어. 어... 그러면 네가 남자 내놔. 넌 여자 내놔. 해봐. 남자 내놔. 내 거야. 내놔. 여자 내놔. 남자 내놔. 여자 내놔. 남자 내놔. 여자 내 거야. 남자 내놔. 여자 내놔. 내 거야. 내놔. 여자 내놔. 내놔. 여자 내놔. 남자 내놔. 갖고 싶어. 남자 내놔. 내놔. 내놔! 내놔! 남자 내놔!
내놔! 다 가질 거야! 가질 거야! 다 가질 거라고 내놔. 내놔! 남자 내놔! 내 거야! 내 거라고! 가질 거야! 뺏을 거야! 내 자, 거야. 안 느껴져? 두려워요. 두려워? 네. 그럼 이제 이번 네가 해봐. 여자 내놓으라고. 여자 내놔. 여자 내놔. 여자 내놔. 내 거야. 여자 내 거야. 여자 내 거야. 여자 내놔. 여자 내놔. 여자 내놔. 내가 가질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뺏을 거야. 여자 내놔. 저도 두려움. 두려움을 나오지. 그러니까 여자 남자에 집착하지만 또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 되게 거부하고 있어. 그리고 남자한테도 또 그래. 남자를 보면서 갖고 싶잖아, 그치? 아, 나 뭐 남자친구로? 아니, 나 어떤, 아, 남성성을? 그게 그 말이야. 아. 남자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연애관념 올리는 거라고. 그 남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어가고. 자봐, 남자 사귀면 이 남자 내 거라고 느끼지? 그럼 내가 남자인 거야, 뭘. 근데 되게 오랜만에 올라왔거든요, 연애관념이. 그래서 좀.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가 남자 갖고 싶은 거지. 남자에 집착한다는 건 왜 연애해? 갖고 싶은 거야. 여러분 자꾸 혼동하네, 마음을. 내가 될 수 있는 거라. 아, 마음은 가지면 내가 남자, 여자와 남자는 음양의 조화로 딱 붙게 돼 있어. 왜 그래? 나 반쪽이잖아. 여자 마음만 보고 있잖아, 내 육신을 통해. 그러니까 남자를 갖고 싶지. 그래서 남자랑 딱 만나면 이게 완성됐다고 하잖아. 근데 남자 마음이 나야. 남자도 여자 마음이 없는데 여자 마음 갖는 거고. 깨달은 건 뭐야? 양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깨달은 현자들이 여자가 여기 목젖 생기고 남자가 가슴이 나오고 육체도 변해버리잖아. 양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불완전한 깨달음이야. 내가 해보니까. 마음을 온전히 여자 남자 마음을 인정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집착해. 여자와 내 몸은 여자인데 남자 마음을 집착하면 이게 생기고. 남자인데 여자 마음을 집착하면 또 가슴이 생기고 몸까지 변화가 되는. 근데 마음을 완전히 인정하면 남자 마음, 여자 마음을 자유롭게 쓰면 되는 거지. 육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갖게 되는 거야. 자기마다 뭐 깨달음 경지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내 여자거든. 그러니까 남자 마음을 갖고 싶다가 딱 올라오니까 남자 갖고 싶다. 태아 때 마음이 올라온 거야. 예전에 연애 많이 했을 때 그냥 태아 자체였던 거지. 엄마가 남자 원하니까 갖고 싶어, 남자. 그런 거 사귄 거야. 옛날에 노르웨이인가 덴마크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다 먹어버렸다. 요리해서 먹어버렸지, 그치? 완전히 갖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모르니까 마음으로 가지면 되는 걸 몰라서 그냥 아예 도망갈까 봐 죽여갖고 아주 요리해서 내가 먹어버리고 내 피와 살이 돼 이래서 먹어버린 경우가 있잖아. 너무 갖고 싶은 집착이 센 거지. 여자 되고 싶고 여자를 갖고 싶고 여자 마음 느끼고 싶고 이게 강한 거지. 태아 때 엄마가 그렇게 남자를 원하니까 남자에 대해서 엄청 집착이 생겼어. 갖고 싶다고. 그게 올라온 거야. 근데 남자 갖고 싶다고 올라온 그 여자가 여자 마음이잖아. 그 여자 마음 보는 두려움. 근심 걱정하고 막. 예전에는 여자 마음을 확 버리고 남자 갖고 싶다고 올라온 살기로 그냥 그것만 느꼈어. 그 집착만. 근데 지금 여자 마음도 같이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 마음이 근심 걱정 너무 두렵고 빼앗길까봐 두렵고. 그리고 남자 사귀고 여자 사귈 때 여러분 동시에 이게 있다? 이 사람을 자기가 갖고 싶은 만큼 이 사람한테 나를 빼앗길까봐 두려워. 내 여자 남자를.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아, 그 마음 때문에 연애를 못한 거야? 못한 거지.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너무 뺏고 싶어. 남자를. 엄마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데. 맞아요. 그치? 갖다 바쳐야 돼. 엄마한테 진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너랑 연애한 남자들이 무의식이 덜 열려서 연애했을 거다. 너무 두려웠을 거야. 옆에 오면 꼬치 자릴까봐 두려워. 얘가 날 먹을 것 같고 막 엄청 무려웠는데 너는 막 그 모르고 막 한 거야. 근데 이제 마음을 하니까 너도 뺏길까봐 두려움이 엄청 올라와. 그걸 너는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정도로 느끼는데 그게 아니야. 뺏길까봐 되게 두렵고 너를. 네가 뺏고 싶은 만큼.
그 뺏고 싶은 가해자는 뭐야? 뺏길까봐 두려운 거지. 근데 그때 두 사이 뱃속에서 목숨 빼앗길까봐 두려웠잖아. 그 빼앗길까봐 두려운 애가 이 남자를 사귀게 되면 남자를 뺏고 싶잖아? 그러면 이 남자가 또 나 빼앗을까봐 두렵고.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마음 세계는 머리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애기 마음이야. 불가능은 없어. 안 되는 거 없는 거야. 다 되는 세상. 이렇게 인식하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좋고 나쁨도 없어. 근데 여러분이 벌써 분별심으로 못 들어가. 좋고 나쁨이 있다? 그래갖고, 아, 장애인은 나쁜 거야. 이건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장애인을 왜 좋아해? 막 이러는 거야. 야, 마음 세상에선 장애인 마음이나 정상인 마음이나 똑같아. 그 동화책과 같은 거야. 동화책에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 막 지나가는데 나비가 막 이렇게 해서, 임금님, 지금 벌거벗어 했어요. 그럼 시끄러워. 임금님이 막 같이 친구로 얘기하잖아. 인간 세상의 물질 세상은 어디 나비와 임금님하고 같아? 분별심이지. 근데 동화 속 세상, 애기 세상은, 그래서 아기들이 마음 공부하면 엄청 잘하는 거야. 분별이 없으니까 내 말을 귀신같이 알아듣는 이 어른을 상대로 하면 설명이 엄청 길어지는 거야. 자꾸 분별심을 써요. 그런 게 없는 건데, 그치? 알아들어? 그 마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자 마음, 남자 마음을 계속 느껴주면 돼. 알아들어? 여자 마음, 그리고 네 여자를 보는 그 두려움과 그 여자가 남자를 뺏고 싶은 마음. 남자에 집착하는 마음. 이미 네 속에 있는데 남자 마음이. 밖에서 있을 거라고 집착하는 마음. 이미 네 남자 마음을 인정하면 되잖아. 근데 네가 지금 그 여자가 완전히 난 여자라고 믿는 여자가 뜨니까 밖에서 남자를 고르잖아. 그래서 마음 공부가 되고 배우자가 오면 뺏는 집착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해줘. 뭘 요구도 안 하고. 그냥 친구처럼 여자 마음, 남자 마음 내가 다 쓰니까 상대의 너 남자지? 남자가 왜 그래? 너 여자지? 여자가 왜? 이렇지 않아. 걔가 남자 마음 써주면 난 여자 마음 쓰고. 걔가 여자 마음 써주면 난 남자 마음 써주고. 걔가 뺏는 마음 쓰면 내가 주고. 걔가 주는 마음 쓰면 난 뺏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꿍짝이 맞아. 마음 세상에 살. 근데 네가 한 마음밖에 못 쓰지. 애고가. 그러니까 네가 난 여자라고 집착하고 있는 여자가 밖에 남자를 데려와야 된다. 남자 마음이 속에 있는데. 여자 마음 인정을 해야 남자 마음 인정이 되니까. 그 집착을 알아차려야 돼. 알아들어? 남자 마음과 뺏고 싶은 집착. 그렇지. 네. 남자 마음과 여자 마음이 하나란 말이야. 동전이 앞뒤면처럼. 근데 너는 여자라고 집착하면서 밖에 남자를 자꾸 끌고 오는 거야. 남자를 갖고 싶어서. 엄마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자 마음이 납니다. 여자 마음이 납니다. 남자 마음도 납니다. 남자 마음도 납니다. 알아들어? 그게 될 때까지 그걸 인식한다. 남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면 인식이 돼. 알겠지? 진짜 얘를 먹어버리고 싶을 거야, 아마. 이렇게. 갖고 싶고. 어떻게든 저걸 뺏고 싶은 마음이 미친 듯이 올라오면 이렇게 생각해. 머리도 이렇게 생각해. 아, 저 사람이 가진 돈이나 지위 같은 걸 뺏고 싶구나. 그게 아니야. 남자 마음 자체를, 남성성 자체를. 알아듣나? 근데 진짜 예전에도 이상하게 엄마가 좋아하는 남자를 꼭 만나고 싶었어요. 거기에 대한. 그게 그거야. 엄마한테 바칠 진상품이니까 엄마가 몰라야 돼. 되게 이상했거든요. 이상하게 엄마가 나를 좋아하면 오케이. 그게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바쳐야 되니까. 네가 죽을까봐 두려울 때 엄마한테 너를 바쳤거든. 제발 살려달라고 하면서 뱃속에서.